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 들의 사람과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능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생애의 도전이 또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 삶을 살면서 내 생각의 조각들과 나뉘어진 마음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가리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그를 높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디자이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해방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소망과 소원을 아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 속에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인하여 그 채움을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먼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건을 일으켜서 혹은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를 격려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크리스찬이든 이슬람이든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 불순종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어그러진 형상으로 깨어진 자아로 우리는 뒤틀려진 자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허락하기 위하여 죄 없는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쏟으신 모든 물과 피로 인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날마다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죄의 욕심은 죄의 그 소망은 죄의 그 소원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인하여 그것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또 우리의 본성의 죄악이 점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것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역사에 수레바퀴를 움직여 나아가시면서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좀 잘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이 그리고 옆 사람이 바라볼 때 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또 하나님의 걸작품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 하나님의 작품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형상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레딧 카드를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가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바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 권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땅의 양분들을 흡수하여 가지를 통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은 또 다른 포도의 열매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여지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꽃꽂이한 그 꽃이 잠시는 생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꽃은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매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드라이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피었다가 하루 만에 지는 들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항상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아니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성장하지 않게 되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살 때는 기어 다니고 말을 좀 잘 못해도, 그리고 똥을 싸고 울어도 그저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어다니고 똥도 싸고 그리고 말도 못하게 되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가 기어다니고 있고, 여전히 똥만 싸고, 여전히 말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사람의 말에 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세상의 유혹, 물질, 권력, 명예, 성공, 이것에 대한 유혹에 약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교훈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떠밀려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떠밀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떠있는 부표처럼 그저 바다가 부는 대로 그냥 떠있는 거예요. 그 부표의 줄이 끊어져서 그냥 바다를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어린아이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그곳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울타리를 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의의 열매이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전도의 열매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은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좀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미래가 움직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들꽃 하나가 이 땅 최고의 것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들꽃 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를 도로를 쫙 타면서 아파트촌을 지나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없네. 여러분, 그 아파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만 못해요. 그 생명력만 못한 거예요. 그 오묘함과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최고의 과학기술로도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만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에서 또 다른 프로덕션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생명 자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피의 성분을
조사하고 그 비율과 그 성분과 그러나 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미 있는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고 그 생명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은 하지만 생명 자체를 이 땅의 최고의 기술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들꽃 하나만 못한 줄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이고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역사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그는 솔로몬일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만큼 잊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의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2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산과 그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씩 솔로몬이 받는 세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금 666달란트래요. 666달란트. 666달란트는 약 16,000만 년 16,000만 년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계산해봤어요 제가. 계산해봤다니까요. 계산해봤는데 이 다음 주에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화면에 띄워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00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의 품삯이에요. 300일에 해당하는 삭시 페이가 1달란트라는 아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돈이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금은 보화, 값진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행렬을 이룰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열방에서 최고 값진 보석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그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열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부의 이동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놓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도 가졌고 그리고 최고의 재산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숫자의 아내도 가졌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남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랬던 그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들에 핀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물질과 부귀영화와 권력과 권세 그 모든 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을 다해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사실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골리앗인 거예요. 그 앞에서는 난 메뚜기인 거예요. 그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과 명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는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꽃 하나가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더 가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들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니까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곤충같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물질을 경배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돈이 나의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의하여 이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믿음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인하여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뿐이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학교에서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쌓고 어학연수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에너지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다져지는 믿음을 갖게 되면 육체의 질병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일.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 아팠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육체의 질병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 기도했지만 전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갈 때, 다져지게 될 때 그러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다져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까지도 우리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이 이는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그 물 위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라! 베드로는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점점 빠져간대요. 바로 빠졌다고 안 해요. 좀 걸은 것 같아. 좀 몇 발자국 걸은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쑥 빠진 게 아니라,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걸어서 좀. 그런데 바람을 딱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바람을 딱 바라보면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걸어오셨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께 걸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손 내밀면 만날 정도로. 베드로 좀 걸었다니까.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 세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물 위로 걸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우리를 향해 오는 그 바람과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 속으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두려움 없는 믿음은 자연과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대번을. 이번에는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한 배를 탔는데 하나님 내 안에 형통함이 있고 잔잔한 바다만 되어야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풍랑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배에 함께 하셨는데 풍랑은 배에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는 거예요? 뒤집힐 정도로 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 풍랑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잔잔하라. 풀어주세요. 잔잔하라. 우리를 향한 풍랑이 잠잠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 그 풍랑을 극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 인생에 참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채워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구한 것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원래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후대에 바뀌어 나아가게 되죠.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일천번제로 나아갔어요. 엄청난 예배의 열정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배로 그리고 드려짐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세상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엄청난 물질을 구하든지 엄청난 권력을 구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를 그렇게 구했을 텐데,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를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세계 최고의 왕으로, 세계 최고의 재벌로 솔로몬을 채워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영광도 주셨어요. 그가 엄청난 영광을 누렸어요. 엄청난 명예를 누렸어요.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니까요. 그 지혜를 한번 얻기며, 한번 대화하려. 인생의 그 지혜를 한번 듣기 위하여 열방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 CEO들이 자선 행사로 모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선을 한 사람들 중에 뽑아서 그 CEO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내고 그 CEO와 한번 식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고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의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주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이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됩니다. 약 2m가 되는 정도로 나무가 되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가운데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육간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풍성한 식탁 가운데 먹고 마실 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장군들과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주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성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을 내가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